네, 안녕하세요. 샤론 로즈 마스터 조성재입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아,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모든 분은 작은 기회를 잡으면서 시작된다고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기회는 선택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선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포기했을 때 그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사회자분이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같은 휴일날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미루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걸까요? 단풍 구경 가족과 지인들과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 세미나장에 오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작은 어떻게 보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 부자 될 어떻게 보면 애터미를 통해서 부자 될 기회를 잡았다고 저는 생각되니까 서로 우리 옆에 분들에게 서로 사장님 부자 될 기회를 잡으신 걸 환영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예예 예. 예. 예, 예. 예.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어제 혹시 로또 사신 분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실 수도 있죠. 근데 로또 확률이 814만 분의 1이에요. 그 진짜 이거는 하늘의 별 따기로 힘들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서 끝까지 잘 들으시는 분에 한해서 제가 이따 뒤편에 요 확률 진짜 1등 되면 보통 10억에서 20억 정도 받죠. 그런데 세금 뭐 30% 제하고 하면은 10억도 못 받고 그러는데 진짜 로또 확률보다 더 좋은 정보 제가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혹시 요즘 뭐 신문 구독해서 보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없어요. 요즘은 없죠. 근데 과거에 보면은 우리가 보면 성공하신 분들이나 회장님들 보면 아침 루틴이 보통 신문 같은 거 한 5개 이상씩 보면서 시작하시고 그런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종이신문 보는 게 아니라 각 지상파 뭐 뉴스도 좋지만 유튜브라든가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정보를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신문을 굳이 안 통하더라도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도 저도 이제 많은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서 그 전문가들의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리를 한번 한 자료니까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아는 게 병이다, 아는 게 힘이다. 둘 중에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각자 아는 게 힘이다. 그렇죠. 과거에는 아는 게 병이다 이런 말 많이 했어요. 모르는 게 약이고,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 나만 잘하면 되는 시대였어요, 그렇죠? 내가 주변의 영향 받지 별로 않고 나만 잘하면 되는 시대였지만 지금은 달라졌다는 거죠. 아는 게 힘이다.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주변 환경이 변수가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변의 환경에 내가 대처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많은 정보를 내가 알아야 되는데 요즘 보시면 이런 그 전쟁, 그렇죠? 정치, 기후 이런 거 보면은 뉴스 보면 이런 게 거의 다 다루고 있는데 보면은 앞으로 어떻게 보면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겪으면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통해서 계속 식량 위기라든가 뭐 많은 유가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지금 유가도 또 올라간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면 우리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잖아요. 그러고 자원 하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대외 변수가 상당히 어떻게 보면 다른 어느 글로벌 나라들보다 심각하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런 저기 미국이나 이렇게 미국의 대통령이 또 내년 대선이 있잖아요. 이런 대선이 왜 우리가 뭐 딴 나라 대통령까지 왜 신경 써야 되냐면 이게 영향이 있더라니까요. 내년에 트럼프가 재선이 된다고 지금 보니까 얼마 전에 가상 대결에서도 훨씬 더 높게 나왔거든요.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분들 요즘 주식할 때 뭐 2차 전지주 전기차 그런 거 막 유망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미국의 2차 전기차로 해서 투자된 게 누적이 74조래요. 한국에서. 그런 것들이 트럼프는 백지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내년 대선에 그 표를 얻을 수 있는 내연기관 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면 계속 갈 안전하다고 해서 안전 묻어두실 분도 계시는데 또 이런 변수들이 생기면 그 앞으로 진짜 뭐 장담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많은 것들이. 그리고 기후 위기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식량 위기라든가 지금 뭐 그 홍수라든가 뭐 가뭄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진짜 내가 열심히 살고 한다고 해서 진짜 여러분들 부자 다 되고 싶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 전에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 때문에 또 유가가 엄청나게 또 앞으로도 더 오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버는 것은 똑같은데 결국은 지금 저축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건 되지만 저축을 해야지 우리가 노후 준비도 되고 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존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뭐 옥수수 대두값 상승으로 인해서 이런 식량값이 오르고 그리고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팜유 수출도 중단하고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인도 같은 경우는 밀에 이어서 설탕까지도 수출 제한을 하고 그리고 뭐 밀크플레이션이라고 인플레이션의 합성말인데 이런 말들이 나올 정도로 지금 보시고 그리고 지금 보면 저물가 시대, 초저가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합니다. 지금 뭐냐면 전 세계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공장 역할을 했는데 최근에 인건비가 두 배 이상 올랐고 지금 코로나 겪으면서 이제 젊은 20, 30대 젊은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그 공장을 떠나서 서비스업이나 플랫폼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다시 그런 쪽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 인력난도 많이 하면서 물가 상승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내 월급 빼고는 모두 진짜 다 오르고 있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암담한 현실. 그리고 지금 한국 경제가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에 의해서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정말 진퇴양난. 가장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영향이 클 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자원도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 코로나 겪으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나왔어요. 지금 가계부채가 GDP보다도 많은 유일한 나라가 됐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보면 100이 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 지금 보시면 코로나 때 영끌이다, 비투다, 자영업자들 다 힘들어지고 이런 상황이 왔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만 넘으면 어떻게 보면 될 줄 알았는데 지금 코로나 넘고 나서 그게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온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만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카드로 해서 간신히 대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 카드 리볼빙 서비스라는 것 들어보신 분 아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국은 돌려막기예요. 이번 달 내가 카드값을 내야 되는데 그것을 못 갚으니까 몇 달 더 카드사에서 연체해주면서 이자를 내면서 그걸 해주는 거예요. 돌려막기죠. 결국은 이게 원금은 고사하고 이자도 못 갚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카드사에서도 연체율이 지금 손실 처리를 해버리는 게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13%에서 36%까지 손실 처리해버려요. 그러면 이게 결국은 고스란히 카드사한테도 그 부담으로 될 수밖에 없죠. 여기 상반기 손실 처리 보면 2022년도가 빨간색 그래프거든요. 2023년도가 파란색 그래프인데 각 카드사마다 다 보면 올해 손실 처리한 카드 저게 많아졌어요. 더 이만큼 이런 것들이 결국은 무슨 결과로 하냐면 지금 서민들이 진짜 황금하늘을 낳는 거위를 기대하지만 빚을 낳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결국은 이런 부채들이 계속 증가되면 결국은 그 개인 회생, 개인 파산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그것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금융 부실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경제 전문가들이 보면은
기존의 IMF보다 더 큰 퍼펙트 스톰, 뭐 쓰리고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는 게 결코 과장이 아니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알아야지, 아는 것이 왜 힘이냐면 알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대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 그냥 눈 가리고 아우 나 저런 거 듣기 싫어, 저거 들으면 스트레스야 이럴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대안이 없으면 분명히 더 힘든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는 이렇게 지금 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2030년이에요. 뭐 아주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2023년이니까 앞으로 7년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여러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인공지능 AI 로봇에 의해서 많은 일자리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지금 여기 분들은 크게 영향을 없겠지만 앞으로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 세대, 그 자녀 세대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재앙이라고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런 미래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 흐름에 맞춰서 정말 적응을 내가 발빠르게 거기 뭐 인공지능 전문가가 된다든가 뭐 빅데이터 전문가가 된다든가 이런 쪽으로 못 가신다고 했을 때는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구조. 그리고 요거 한번 볼게요. 반죽한 닭을 기계에 올려서 조리 버튼만 누르면 끝! 동시에 6마리까지 튀길 수 있는 로봇 덕분에 튀김기 앞에 직원은 없어도 됩니다. 하죠. 1인분 그 이상도 할 때도 있고요. 네. 왜냐면 순서가 헷갈릴 때도 있는데 로봇은 안 헷갈려서 바로바로 하니까 저희는 나오는 것만 받으면 되니까 더 쉽죠. 로봇이 닭을 튀기는 동안 직원은 양념을 묻히거나 포장하는 등 다른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의 비용을 비교하면 로봇이 사람보다 경제적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해진 조리 방법과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조리하기 때문에 최적의 맛을 낸다고 하는데요. 이게 바로 로봇이 튀긴 치킨. 아, 노릇노릇 참 먹음직스럽죠. 비용 절감은 물론 화상과 같은 위험에서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이 가능합니다. 이번엔 서울의 한 카페, 이곳은 아예 직원이 없습니다. 넓은 가게를 책임지는 건 오직 로봇뿐이라고 하는데요. 차가운 아메리카노입니다. 로봇을 사용할 때 인건비 25%만으로 매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IT 기술을 적용해서 모든 과정을 자동으로 통합해 운영하는데요. 키오스크에 원하는 음료를 주문하면 바리스타 로봇이 정확한 제조법으로 커피를 만들고 또 이를 서빙 로봇에게 전달! 센서를 감지한 서빙 로봇이 고객의 자리까지 직접 정확히 전달합니다. 커피 제조부터 서빙까지 전 과정을 로봇이 척척 처리하는데요.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무인으로 로봇이 배달해주고 해서 그런 것도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 사람하고 접촉을 굳이 안 해도 지금 뭐 누가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방해를 받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바리스타 머신, 그리고 자율주행 서브 머신, 그 다음에 키오스크까지 해서 한 1억 원 내외라고 보시면 되고요. 좀 감가하는 5년, 그리고 수익을 발생시키는 건 한 2년 정도로 잡는데 충분히 사업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로봇 전성시대, 한 기업이 발표한 2022 무인 매장 선호도 조사에 따르면요. 한국인의 94%가 무인 매장을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 시장 속에서 처음에 저 키오스크 정치가 처음에 생겼을 때 되게 우려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결국엔 정착을 했고 저희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음료도 이제 머신이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만든 음료를 고객에게 자율주행 로봇이 서브를 하고 결국에는 인간을 대체하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상 곳곳에서 로봇 열풍이 불고 있는데요. 골프장 캐디를 대신한 로봇부터 배달 로봇,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택배에 꼭 필요한 물류 로봇, 그리고 악기를 직접 연주하거나 작곡까지 하는 예술 분야 로봇, 심지어 돌봄 로봇까지 점점 사람을 대체하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노동 같은 경우는 기계와 로봇이 대신하고 사람들은 더 고차원적이고 복잡한 것에 집중을 해서 일자리 구조 조정이 일어나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5년 단순 노무직의 90%를 로봇이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로봇이 닭을 튀기고 아예 로봇으로만 운영하는 카페까지 노동시장의 판도를 바꿔놓은 로봇산업. 로봇이 사람을 대체하는 시대, 그리 먼 미래가 아닌 듯합니다. 예, 이제 앞으로 진짜 공상과학 영화에서 그동안 얘기했던 것이 진짜 코앞에 와 있거든요. 뭐 얼마 전에는 보니까 막 사람 모양인데 화장실 양변기를 이렇게 닦더라고요. 뭐 집안에서도 이런 로봇들을 쓸 수 있는가. 근데 중요한 건요, 이렇게 좋아지는데 이것을 내가 누릴 수 있으려면 결국은 돈이라는 거죠. 돈이 없는 분들은 이걸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들을 통해서 지금 서울공대에서 이런 자료들이 나오는 거죠. 진짜 그전에는 상위 10%, 상위 5% 막 이렇게 줄다가 지금은 0.001%, 0.002% 이렇게 상위, 나머지는 뭐예요? 불안정 계급, 인공지능 로봇에 의해서 대체될 수 있는 불안정 계급으로 분류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속하게 됐을 경우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정말 암담하죠. 그래서 우리는 꼭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지금 과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이 로이버트 기요사키 베스트셀러 작가인데 이분이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부자가 되는 방법,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게 뭔 얘기냐면 내가 기업체를 운영하라는 뜻이에요. 이러려면은 자본도 있어야 되고 내가 능력도 있어야 되겠죠. 리스크도 있고 물론. 그리고 두 번째 방법, 내가 돈이 있다면 프랜차이즈 기존에 알려진 맥도날드나 스타벅스 이런 걸 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건은 돈이 10억 이상 정도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 근데 이도 저도 아니다. 내가 그러면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만들어진 시스템에 내가 편승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시스템, 애터미 같은. 이 시스템에 내가 무점포, 무자본, 무경험이라도 가능하니까 이걸 알아보셔야 된다는 거죠. 저도 역시 세 번째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17년 정도 음식점만 했던 사람이에요. 연중무휴로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요즘 보면 그러면서 이제 그 시간적으로 많이 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직장인들은 빨간 날 쉬지만 저는 연중 무휴로 하다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크게 부자도 못 되고 그런 삶을 살면서 제가 애터미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즘 보시면 은퇴 앞두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요즘 뭐 창업도 결심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분들 진짜 말리고 싶어요. 왜냐?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자영업 그 어려운 시장에 들어가신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나의 노후 자금을 투자해서 그 자영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지만 그게 보시면 성공률이 옛날보다 더 떨어졌다는 거예요. 기존에 어떻게 보면 더 수십 년간 했던 전문가들도 힘들다는 시장에 생전 장사도 해보지 못하신 분들이 그 진짜 불나방이 그냥 불에 뛰어드는 것과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장님 치킨집을 만약에 차린다고 하시면 어떤지 한번 볼게요. 치킨집을 만약에 내가 차렸어요. 그럼 사장님이 직접 보통 종업원 두고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한 시간에 한 마리 튀길 때마다 3,000원의 마진이 생기고 한 시간에 20마리 최대 튀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장님이 한 시간당 6만 원의 이익을 창출하신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프랜차이즈 사장님을 볼게요. 그 프랜차이즈 사장님은 한 마리 파는데 1,000원의 마진이 생겨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체인점이 100개 이상 되겠죠. 그러면 이분은 각 체인점마다 20개씩 튀겨지면 그걸로 인해서 시간당 200만 원의 이익을 창출하시는 사장님이에요. 결국은 이분은 노동 수입이거든요. 그분의 시간과 바꿔서 하는 일을 하는데 결국은 이런 일은 내가 먹고 사는 일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서 이런 시간이 한 시간에 이런 이익이 나왔을까요? 이분은 시간을 복제한 거예요. 그분의 한 시간을 이렇게 복제를 하다 보니까 더 많은 체인점이 나오면 수익이 더 크겠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 차이냐면 노동소득과 시스템 소득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연 여러분들은 이런 걸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의 한 시간은 과연 얼마짜리냐. 그래, 내가 노동 수입으로는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고 노후 준비도 안 된다. 우리가 기존의 인생은 진짜 60세까지 열심히 일하고 80세까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겠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 준비, 노후 준비가 더 커야 된다는 거죠. 은퇴 이후의 삶을 정말 내가 준비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라 그렇게 가정한 경우가 큰일 나요. 내가 수중에 이런 노후 생활비가 나중에 정말 그 통장에 있는지, 그리고 아니면 뭔가 좀 시스템 소득이나 이런 것들이 노후에 연금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하게 받쳐줄 수 있는지 그걸 체크를 해보시면 좋고요. 그래서 노후 준비하는데 필요한 강의니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후 생활비를 정확하게 계산해보는 것부터 노후 준비가 시작되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네. 네. 자, 이걸 어떻게 계산하는지 제가 한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금 생활비를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네. 자, 그 생활비에서 나중에 노후가 되면은 자녀들이 독립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자녀 교육비는 빼십시오. 아. 네. 자, 그리고 거기에서 한 가지 더, 지금 갚고 있는 대출 원금이나 이자는 이제 노후에까지는 다 갚을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 네. 이제 갚을 수 있을지 참 하여튼 네, 갚아야 되는 거예요. 거죠. 네, 갚아서 네. 자, 그걸 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네. 지금의 생활비에서 자녀 교육비와 뭘 빼라 그랬죠? 대출 원금과 이자를 뺀 그 금액이 여러분들의 순생활비입니다. 아. 순생활비. 네. 네. 자, 그 순생활비에 놀라지 마십시오.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2요? 네, 2를 해야 되는 거죠. 이야, 진짜 근데 사실 말씀하신 대로 간단히 계산을 해보자면 뭐 현재 만약에 내 소득이 월에 한 400만 원 정도 번다고 쳤을 때 뭐 자녀 두 명의 교육비로 100만 원이 나가고 또 주택 대출 자금 갚아야 되니까 이거 100만 원 또 고정 지출이잖아요. 그러면 400에서 100만 원, 100만 원 빼면 200만 원이 남는데 네. 여기 2를 곱하면 적정 노후 생활비는 400만 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400만 원을 벌고 있는 사람이면 그 월급 그대로를 또 벌어야 된다는 얘기가 많아요. 맞습니다. 예. 다양한 소득의 창구를 만들어라. 자,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다양한입니다. 다양한. 여러분 혹시 그 노후 준비하면서 나는 저 상가 건물 하나 사가지고 저기서 월세 받고 생활해야지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렇게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내 생활비가 500만 원인데 네. 예, 임대 상가에서 500만 원 나온다 그러면 노후 생활이 안 돼요. 왜냐하면 상가에서 나오는 그 500이라는 게 항상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이제 집에 가면 수도꼭지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물 나오는 게 하나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한마디로 그렇죠. 말해서 여러 개의 수도꼭지를 만드는 식으로 만드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 아까 우리 국민연금 얘기했는데 네. 네. 자, 국민연금이라는 수도꼭지 말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준비하고 계시죠. 자, 거기서도 좀 물이 나올 수 있게 이렇게 네.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타소득 같은 걸 준비해야 됩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가다가 네. 갑자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회사를 안 가고 계속 방콕하면서 OTT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세컨 라이프, 세컨 잡이 있어야 됩니다. 아. 네. 제가 사실은요, 은퇴를 한 지가 지금 16년 정도 됐거든요. 아, 그래요? 네. 진짜요? 직장 생활 하다가 나왔단 말이에요. 내가 네. 하기 싫었던 일에서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은퇴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은퇴 그러면 그냥 아무것도 일 안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여러분, 외국에서는 은퇴다 그러면 내가 하기 싫었던 일에서 하고 싶었던 일로 전환하는 거를 은퇴라고 얘기합니다. 아, 그래서 세컨 라이프, 세컨 잡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이게 뭐냐?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돼요. 아, 자기가 좋아하는 멋지네요. 일.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 뭐 예를 들면 목공예를 좋아한다. 그럼 목공예를 열심히 하는 거야. 물론 소득이 없을 순 있어요. 네. 근데 소득을 목표로 하지 마시고 정말 좋아하는 일을 월화수 정도 하시고 목금토일을 쉬는 거야. 그렇죠. 자, 그러면 월화수만큼은 소비를 좀 덜하겠죠. 덜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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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리고 예를 들면 어디 봉사활동을 한다든지 또는 뭐 나는 스톡 사진을 찍어서 사진을 좋아하니까 네. 사진을 찍어서 뭐 이게 또 나중에 돈벌이가 또 될 수도 있거든요. 네. 이런 본인이 노후 준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세컨 라이프, 세컨 잡은 돈 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라. 멋지다. 네. 그러면 그 일이 곧 돈이 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서 좀 느끼시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렇죠? 은퇴 이후에 정말 그냥 노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일을 하면서도 내가 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었을 때 육체적인 노동 일은 쉽지 않겠죠. 근데
제가 볼 때 애터미가 딱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애터미 여러분들 뭐 육체적으로 힘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정신적으로 힘든 일도 아니고 어차피 쓰는 생필품 바꿔서 쓰는 거 알리는 정보 사업이거든요. 그러고 그러니까 요 한번 이 지금부터 한번 애터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애터미 회사는 다른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요즘 보시면 플랫폼 기업은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현재 애터미 주소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정확하게 플랫폼 비즈니스고 지금 어느 회사보다도 정말 코로나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이렇게 연평균 30% 성장하는 회사 찾아보기 어려워요. 대한민국에 이런 잘 나가는 회사고 그리고 매출이 글로벌 매출이 2조가 넘을 정도로 이렇게 엄청나게 10년이 이제 10년 넘은 이런 기업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한 기업은 눈에 찾아볼 수도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는 회사고요. 여러분들 진짜 매출 1조만 넘어도 우리나라 이 정도밖에 없어요.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진짜 한국 기업만 한국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라 글로벌 비즈니스예요. 글로벌 지금 보시면 이렇게 미국, 일본, 전 세계 27개국까지 나가 있고 지금 보면은 올해 영국 그리고 독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유럽 시장까지 지금 이제 올해 오픈이 되면 50개 나라가 넘어요. 그 정도로 글로벌 비즈니스로도 잘 나가고 있고 전 세계 1,500만 멤버십을 가질 정도로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가 이렇게 언론 보도에서 대서특필, 그렇죠? 표지 모델로도 이렇게 유명 글로벌 포춘지 포브스지 이런 데서도 표지 모델로 나와서 이렇게 집중 조명 받을 수 있는 것이 애터미 회사가 이만큼 잘 나가고 있기 때문이고 현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통기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터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쿠팡이나 이런 일반 그 11번가 이런처럼 그냥 유통 플랫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그들과 같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 보시면은 도소매 유통기업 상위 1% 중에서도 종합 1위 할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안정적이고 빚이 하나도 없는 회사예요. 애터미는. 그래서 지금 고금리 시대잖아요. 금리가 보통 기업체 부채가 기본적으로 몇백 프로씩 다 갖고 있거든요. 근데 애터미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돈이 현금이 쌓여 있는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가 와도 걱정이 없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애터미 회사가 이런 유통회사들하고 지금 경쟁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필품을 가지고. 근데 거기에 플러스 품질하고 가격까지도 경쟁력을 갖추다 보니까 해볼만 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제품을 안 써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정거래위원회 자료를 가져왔는데 여기 매출 원가라는 게 뭐냐면 제품을 만들 때 재료비를 몇 프로나 쓰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봐보세요. 업계 평균 보다도 훨씬 높게 쓰고 있다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품질이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다른 회사도 쓰면 되잖아요. 근데 다른 회사가 이 정도 47% 매출 원가 쓰잖아요. 적잖아요. 근데 애터미 회사는 왜 적자가 안 날까요? 이 부분 판매 관리비를 면도칼 경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박한규 회장이 뛰어난 경영자라고 그렇게 아까 그렇게 글로벌 잡지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경영을 잘하기 때문에 회사 운영비라든가 이런 물류비 이런 것들을 너무 면도칼 경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제품을 저렇게 싸게 팔 수 있는 거고 소비자들이 정말 만족하는 제품인가를 볼 때는 반품률을 보시면 되는데 11년째 지금 0%대 반품률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0%대 근데 반품률이 보시면은 다른 데는 개봉만 해도 반품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애터미는 3개월 동안 내가 쓰다가 만족을 못했을 때 고객센터에 전화하잖아요. 두 말 안 하고 그냥 반품 해주는데도 0%대. 이 얘기는 뭐냐면 거의 반품이 안 일어나고 만족해서 소비자들이 쓰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보통 흔히 아는 거 진짜 대한민국에서 수출 가장 많이 하는 건강기능식품이 홍삼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홍삼 그 글로벌 독점 판매권 준다면 얼마나 투자할 생각이세요? 어마어마한 판권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애터미의 대표 건강기능식품 해모임이요. 그 홍삼을 제끼고 전 세계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수출 품목에서 1위를 하고 있다는 거. 작년 매출이 1,846억을 했다는 거.
이 1846억 이 한 제품의 현금은 웬만한 중견기업 매출이에요. 이 제품 하나 가지고 그 정도로 이 해모임이 이제는 홍삼을 앞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강기능식품이다. 근데 저도 이 애터미 해모임을 지금 해외에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건 뒤에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애터미의 그 해모임과 더불어서 화장품이 엄청나게 좋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그 왜 그렇게 알려졌냐 보면 그 결국은 정부에서 인정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첫 번째 IR52 장영실상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화장품들이 웬만한 좋은 화장품들은 몇 개씩은 받았어요. 이 상은. 근데 나머지 상들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다른 화장품들은. 이 정부에서 NEP 인증이라든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New Excellent Product이라고 해서 신상품 신기술에 주는 상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특허청.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특허 공화국이 제일 강국이거든요. 미국보다도 더 특허를 많이 내는 회사인데 작년에 13만 개의 특허가 나왔는데 특허 인정받은 게 13만 개예요. 그중에서 1등 한 게 세종대왕상이에요. 세종대왕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종대왕상 받았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고 최초예요. 화장품 업계에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차세대 세계 인류 상품으로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뭐예요? 앞으로 이 화장품은 세계 탑5 안에 들 글로벌 명품 화장품이 될 수 있는 애터미의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화장품이라는 걸 인정해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은 최초로 받은 거예요. 이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화장품이고 앞으로 세계에 나가서도 인정받을 수 있는 화장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시너지 앰플 같은 경우도 국제 뷰티 박람회 가서 리페어 세럼 대상 부분에서 1등을 할 정도로 고기능성 라인에서 대상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나게 이 애터미 화장품 분들이 기술력이 대단하다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애터미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 보면은 뭐 다 가성비가 제일 좋아요. 근데 여러분들 흔히 가장 많이 먹는 오메가3 제품만 한번 설명을 드리면 RTG 오메가3 요즘 많이 먹잖아요. 왜 RTG 오메가3요? 일반 오메가3보다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RTG 오메가3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봤을 때 우리가 무슨 기준으로 소비자들이 판단을 해야 되냐면 원료를 보셔야 돼요. 원료. 재료가 소형 어류일수록 비싸고 좋은 재료예요. 그리고 신선한 재료. 근데 엔초비라는 것은 멸치예요. 멸치. 멸치 100%를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대부분은 어류들이 큰 어류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돈피 이런 캡슐도 식물성을 썼고 중요한 거는 EPA, DHA 함량인데 600ml면 고함량이에요. 근데 이런 타사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고함량들이 있어요. 근데 이럴 때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수치만 보고 이게 좋다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 한 달치 가격을 비교해 보셔야 돼. 한 달치 가격이 우리는 만 원 꼴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한 달치가 5만 2천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요거를 두 배로 먹어도 되는 거예요. 두 배로 먹으면 1200이니까 함량이 똑같아지고 그래도 가격이 2만 원이 안 된다는 거. 요거를 판단하셔야 돼요. 건강기능식품은 두 배, 세 배 드셔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건강기능식품으로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애터미는 이 부분이에요. 아자몰이라고 쿠팡과 같은 쇼핑몰을 애터미 회원들한테만 제공하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야놀자도 들어와 있고 유명 전자제품 브랜드들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휴대폰도 살 수 있고 교보문고 그리고 캡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플랫폼 이래서 플랫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애터미 회원들한테만 특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요 제품들이 이런 것들이 일반 쿠팡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일반 제품들이 다 있어요. 그 정도로 아동복, 침구류, 등산복. 그리고 가방, 교육 프로그램, 애완견, 그리고 명품, 그리고 자동차 보험까지 들어왔다는 거. 처음에는 이렇게 네 개만 들어와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두 개가 얼마 전에 또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제품 경쟁력을 볼 때 아자몰 보시면은 요 테팔 같은 경우 후라이팬 하면 주부들 사이에서 다 알아주시는데 이 3종 세트가 이 38,900원에 올라왔길래. 제가 네이버 최저가로 봤을 때 찾아보니까 이 가격이더라고요. 그러면 엄청나게 회원가 이익이 큰 거죠. 그리고 안마의자 같은 경우도 네이버 최저가가 390만 원이었는데 회원가가 139만 원이었고 포인트도 주는 거. 이 정도로.
회원들한테 이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이렇게 쌀이 하나 들어왔는데 이 쌀이 참 보면 신품종이고 찰지고 맛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쌀을 보실 때는 쌀이 등급이 3개가 있어요. 제일 좋은 게 상등급, 중간이 저기 뭐야? 아니 제일 좋은 게 특등급, 그 다음이 상등급, 그 다음에 보통등급 이렇게 세 등급이 있거든요 쌀이. 근데 가격대가 제가 인터넷 보니까 상등급 같은 경우는 20kg짜리가 10만 원이 넘어가요 보통 가격대가. 근데 이렇게 지금 애터미 요 미오미 같은 경우 상등급인데 상등급은 보통 7만 원대가 넘어가는 쌀들이 상등급이에요. 7만 원 이하짜리 상등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하는 보통 등급으로 분류되는데 이 쌀은 상등급이면서도 애터미 회원들한테만 더 가격을 싸게 주고 있다는 거. 포인트도 만 포인트나 주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쌀 한번 드셔보신 분은 재구매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애터미 회사가 카드사하고 또 연계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또 하나카드하고 연계되어 있어 이 카드 쓴 거에 대해서 1.7% 청구 할인으로 더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이렇게 많은 것들을 카드로 모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썼을 때 그걸 캐시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애터미 회원의 특권이다. 그리고 애터미가 글로벌로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한국 물건만 해외에다 파는 게 아니에요. 그 각 나라 나가 있는 회원국들의 그 특산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산품들을 애터미 유통 전 세계 유통망을 통해서 올려서 어느 유통보다도 더 싸게 파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러다 보니까 더 윈윈 각자 각 나라들이 회원국들도 같이 다 잘 사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애터미가 또 인정을 받는 거고 수출을 하는 거잖아요. 애터미가 보면은 3억 불 수출 탑을 탔는데 2021년도에 수출한 회사가 3억 불 수출 탑을 타는 회사가 23개밖에 없다는 거. 그리고 예, 지금 화장품 업계만 봤을 때는 수출로 애터미가 1위. 그리고 애터미 화장품을 납품하는 데가 콜마 B&H거든요. 같이 2위. 이렇게 서로 잘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애터미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평가위원회 이런 데서 여기서 우수기업 CCM 인증을 받았다는 거. 2년 연속 이렇게 상을 받았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일반 기업도 200개가 못 받아요. 2년마다 한 번씩 하는데 그 정도로 이 상을 받았다는 것은 다단계 업계 최초고 정말 의미가 있는 거고 이 회사가 이렇게 잘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 3년 연속 수상을 받고 그리고 3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CEO로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좋은 상을 다 받고 있어요. 애터미가. 그리고 요즘 시대가 시대인 만큼 ESG 환경과 사회 공헌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쓰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나눔도 가장 그냥 보여주기식 기부가 아니라 국내 매출액 대비 기부금 순위 1위 할 정도로 2% 넘는 회사가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이런 회사들 네이버라든가 LG생활건강 이런 회사들도 잘하고 있다는 수치가 이 정도인데 애터미는 2% 단연 독보이죠. 이렇게 사랑의 열매에 100억도 기부하고 또 국제 컴패션 어린이 구호단체에다가 저렇게 100만 불 그리고 140억 이렇게 이런 식으로 통 큰 기부를 계속 해오는 회사고 앞으로도 이 액수가 아마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애터미 회사는 네트워크 마케팅의 역사를 새로 쓴다고 이 박한기 회장님이 초창기부터 말씀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가고 있는 회사가 애터미 회사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애터미의 시작은 다단계에서 시작했어요. 맞아요. 하지만 어느 다단계 회사도 자기 자사 브랜드만 파는 회사로 머물었고 이렇게 일반 내셔널 브랜드를 파는 다단계 회사는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애터미가 최초라는 거. 그리고 그 애터미는 그 일반 플랫폼, 일반 유통회사하고 겨루는데 그 이익을 35%를 우리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회사는 어떻게 보면 유사 이래 처음 있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얘기는 처음 들으신 거고 기존에 알던 회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처음 생긴 회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애터미 회사를 통해서 이런 이익을 같이 나누는 플랫폼 기업이구나 이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회사가 매출이 작년에 2조 2천억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2조라고 계산할 때 35%를 풀어주면 7천억이거든요. 이것을 회원들한테 다 나눠줬다는 얘기예요. 보상 플랜 내에서. 근데 이 회사가 매출이 계속 보니까 우상향으로 성장하잖아요. 3조, 4조, 8조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갈 건데 이제 4조가 갔을 때 35%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1조 4천억이 풀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기회가 있다는 거죠. 나도 여기에서 부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애터미 사업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냐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생필품 어디서 쓰셨어요? 이런 데서 쓰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100만 원 써봐야 0.1% 요 정도 적립받아서 5천 원에 해당하는 포인트 정도 받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애터미 마트에서 내가 모든 것을 바꾸어서 써다 보면 100만 원을 소비하면 한 6만 원 현금으로 받는 거예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더 이익이에요? 두 말할 거 없죠. 그리고 애터미의 모든 제품에 보시면 포인트라는 게 다 있어요. 근데 퍼센티지가 보면 생필품군은 좀 작아요. 그렇지만 화장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은 좀 포인트 비중이 커요. 그런 이런 포인트가 누적 되는 거죠. 우리는 어차피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소비를 해야 돼. 그렇죠? 씻고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까지 모든 소비를 애터미로 우리 집 걸 다 바꾸잖아요. 웬만한 지 30만 포인트 그냥 일어나요. 이걸 통해서 여기 다 회원 가입하셨죠? 예, 회원 가입하셨으면 그냥 쿠팡이나 이런 거 인터넷 쇼핑몰처럼 내 아이디도 들어가서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 30만 포인트가 언젠간 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찼을 때 나는 소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에이전트라고 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내 아이디로 안 사셔도 돼요. 그럴 때는 애터미는 두 줄 바이너리 방식인데 나의 좌측과 우측 줄에 나의 지인들을 가입을 시켜서 똑같이 나처럼 쓰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그들도 제품이 좋고 싸니까 쓸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30만 포인트가 쌌을 때 나한테 6만 원이라는 수당이 들어와요. 나쁘지 않아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언니나 친구들도 같이 나도 애터미 제품을 잘 쓰고 있는데 언니처럼 나도 받고 싶어 그랬을 때 안내해 드리는 거예요. 너 좌우로 너처럼 잘 쓰는 소비자 회원 가입시켜서 쓰게끔 안내하면 되네. 그러면 그걸 통해서 언니도 6만 원, 친구도 6만 원. 그리고 여기서 또 더 나아가서 나는 이렇게 세 번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같이 포인트 공유를 통해서 이렇게 수당을 같이 받는 거거든요. 여기서 누구 손해 본 사람 없죠. 제가 이제 여기 보시면 인도네시아 이게 애터미가 한국에서 끝나는 일이 아니라 해외로 나가잖아요. 인도네시아 인맥이 없는데 저희 본부장님 인맥을 통해서 제가 인도네시아 같이 알리러 갔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인도네시아에 저희 파트너 사장님을 만든 거 왔죠. 그러면 이것이 그분이 지금도 열심히 알리시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인도네시아 지점이 열린 거예요. 저를 통해서 이 지점을 통해서 해모임도 나가고 화장품도 나가고 그리고 또 여기 중국 저희 파트너 사장님이 또 거기도 센터 내셔서 또 중국 지점이 나온 거예요. 그분 통해서 그 밑으로 화장품도 나가고 모든 생필품을 중국 분들도 애터미 제품을 쓰고 있어요. 거기 쇼핑몰이 열고 이것이 가능한 것이 여기 지금 가입비, 진입비 이런 것들이 없고 무한단계 무한노적으로 전 세계가 하나의 나의 두 줄 바이너리 밑으로 펼쳐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양치질 하면서 우리가 샴푸하면서 화장품 발라보면서 돈 받아본 적 없어요. 그렇죠?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소비라고 그러거든요. 소비는 쓰고 없애지는 거였어요. 과거의 상식이. 근데 이 애터미로 내가 바꾸는 순간 그 소비를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내가 쓴 것만 뿐만 아니라 내 하위에서 다른 사람이 쓴 것까지 나의 매출로 인정해 준다. 이것은 정말 세상에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어요?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렇죠? 이걸 통해서 내가 소득을 받는다. 그리고 지금 아까 보시면 처음에는 6만 원 정도 받는 수준이지만 그 멤버십이 점점 커지잖아요. 제품이 싸고 좋고 이익이 되니까. 그랬을 때 이 멤버십이 커지면 12만 원도 받는 거예요. 나의 하위에 멤버십이 커지면 포인트 누적이 커지잖아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커지는데 무한정 주는 게 아니에요. 초창기에 시작하셨던 분들은 5천만 포인트가 여기가 애터미는 상한선이거든요. 여기서
하루 일당 120만 원 받아가요. 근데 이분들은 여길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하루에도 막 10억 포인트, 10억 포인트씩 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는 꼴랑 120만 원 밖에 안 줘요. 넘쳤는데도. 그러면 이게 누구한테 유리한 거예요? 초창기 분이 아니라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30만하고 600만하고 20배 차이잖아요. 근데 수당 같은 경우는 10배밖에 안 주고 있어요. 밑에 사람들에 비해서 20배를 주는 게 아니라 10배. 근데 여기 상한선을 봤을 때는 수당을 20배밖에 안 주고 있어요. 166배인데. 결국은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도 기회가 있고 늦지 않으셨다. 기존의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상한선이 없다 보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 절대 처음 하신 분을 추월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처음 하신 분들은 다 여기 가 있어요. 애터미는. 왜냐? 넘친 것들 계속 밑으로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가셔도 이분들하고 똑같이 일어나는 안 틀리고 똑같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애터미에서는. 그래서 애터미는 작은 내가 마트 바꾸는 걸로 시작하지만 이걸 통해서 진짜 월 100만 원의 캐시백도 받을 수 있는 구조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내가 30만 포인트 쓰는 집이 되고 나처럼 쓰는 집을 좌측에 5집, 우측에 5집 정도 만드시면 월 두 번 이것을 우리는 애터미는 보름 단위로 결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걸 통해서 월 두 번 달성하면 100만 원도 만들 수 있고 그리고 또 200만 원 또 만드는 방법은 30만 포인트 쓰는 집을 좌측에 8집, 우측 8집 이렇게 만드시면 그들도 계속 애터미 제품이 싸고 좋으니까 쓰실 거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도 받을 수 있고 또 한 달에 1000만 원도 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여러분들이 나처럼 200만 원 받는 소비자를 좌측에 6집, 7집 이렇게 만드시면 그걸 통해서 내가 1000만 원의 캐시백 시스템 소득을 만들 수 있는 게 애터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터미는 총 7개 직급이 있거든요. 판매사 팀장, 국장, 본부장, 총본부장, 단장, 이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총 7개 직급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임페리얼 마스터 같은 경우 한 달에 1억까지도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진짜 큰 빅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 각 그 직급이 달성될 때마다 프로모션들이 주어져요. 근데 여기 보시면 첫 번째 직급은 이렇게 상품만 주어지지만 두 번째 다이아몬드 마스터부터는 현금 100만 원의 상품을 드립니다. 그리고 샤론루즈 마스터는 현금 200만 원, 그리고 여행권이죠. 그 3박 4일 이 2매 드리고 스타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금 1000만 원에다가 여행권 4매. 그리고 로얄 마스터부터는 이제 현금 5000만 원에 여행이 그 크루즈 여행으로 바뀌어요. 10박 11일 4매. 그리고 준대형 승용차 렌트비, 후원활동비 200만 원. 그리고 크라운 마스터 같은 경우는 현금 3억 원, 그리고 크루즈 여행, 그리고 대형 승용차가 지급이 되고 후원활동비 카드 5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마지막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면은 현금 10억 원에다가 크루즈 여행, 후원활동 카드값 1000만 원, 그리고 기사와 리무진, 그리고 비서와 오피스텔이 주어지는 거죠. 제가 아까 초반에 로또보다 더 확률이 높은 정보를 드린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현금만 보시면 13억 6,300만 원이거든요. 여기에 돈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로또 1등 상금하고 맞먹지 않나요? 여기 지금 이거 받아가신 분이 벌써 애터미에 13분 계세요. 이걸 애터미를 근데 요 13억 6,300만 원을 어떻게 받느냐? 일시불로 받는 게 아니에요. 6회 분할로 조금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중간중간 직급할 때마다. 그러면은 이게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년 이분들이 10년 만에 이것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한 달로 계산해 보면 1,100만 원씩 적립하는 거예요. 요즘 저금하기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애터미 돈 안 된다는 분들 많으신데 애터미 여러분들이 시작하고 10년 안에 이 로또 1등 당첨금 받을 수 있는 기회 잡겠다고 하시면 한 달에 1,100만 원 적립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애터미 정말 한번 꼭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성공자분 임페리얼 마스터 거 한번 볼게요. 전달에 수고하셨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다 함께 뜨거운 박수와 축하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회장님께서 약속하신 꿈의 10억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언젠가부터 제 인생의 좌우명이 만남이 인생을 좌우한다가 되었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만나느냐가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애터미아는 회사만을 보고 오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어쩌면 애터미아는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저는 서울의 찐질바 생활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제가 있던 찐질방보다도 철원이 싸다라고 하는 찐질방 얘기를 듣고 그 더운 여름에 30분을 헤매다가 결국 찾지 못하고 돌아서서 원래 있던 찐질방으로 땀이 범벅이 돼서 온 적도 있습니다. 그날따라 저녁 식사를 하지 못해서 정말 그 남들이 먹는 2,000원짜리 식혜 그거 하나를 못 먹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제 아내에게 누구보다도 든든한 남편, 자상한 남편이 되었습니다. 능력 있는 두 딸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 손녀딸이 제일 좋아하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예, 이런 임페리얼 마스터 이분은 10억도 받으셨지만 이미 10억 연봉자시기 때문에 그 10억은 보너스예요, 보너스. 참 부럽죠. 예. 이분이 능력이 있어서 성공한 건 아니고 예, 진짜 어떻게 보면 애터미를 만나서 성공했잖아요. 여러분들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런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진짜 잠자는 동안에도 내가 나중에 일을 하지 않아도 이런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지 정말 내가 노후에 편안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애터미가 지금 보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가입을 했고 처음에는 한두 명의 소비자를 가입을 시켰잖아요. 근데 이게 쌓이고 쌓이고 쌓일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쌓이면 어떻게 돼요? 이분들의 쓰는 소비 생활비를 통해서 내가 소득을 받잖아요. 포인트 누적으로. 그것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하나 갖고 계신 거나 똑같아요. 여기서 이분들이 계속 이 제품이 정말 다른 데보다 싸고 좋다면 죽을 때까지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통해서 내가 시스템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정말 앞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이런 안정적인 소득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이면 누구나 죽을 때까지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받을 수 있다는 거.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은 6만 원 작은 돈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데 이게 결국은 쌓이고 쌓이고 커지고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걸 통해서 한 달에 6천만 원까지 1억까지도 벌 수 있는 것이 애터미 시스템 소득이고요. 이게 애터미가 정말 장점이 뭐냐면 제품이에요. 결국은 이 여러분들이 결국은 써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제품으로 인해서 자발적인 거죠. 자발적인 거. 내가 얼굴 보여줄 때만 사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알아서 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내 능력이 아니죠. 이렇게 회사에서 보상 플랜으로 다른 사람 것까지 나한테 줬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회사가 이렇게 주나요? 내가 쓰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 거를 나한테 주나요? 그리고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로 그것도 무한 단계, 그렇죠? 다른 데는 단계 제한이 있고 이런 데도 애터미는 무한 단계로 진짜 100만 단계까지도 내 밑에서 해모임 쓰면은 그 해모임 포인트가 다 올라오고 화장품 쓰면 화장품 포인트가 다 올라오고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받고도 내가 애터미 안 해 이런 말이 나올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신다고 하시면 그리고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팀에서 도와주잖아요. 스폰서 분들이 도와주실 거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애터미를 하셔야 돼요. 정말 작은 일이 아니죠. 진짜 3년, 5년만 해도 월 천만 원 만드는 일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것을 애터미를 제가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밖에서는 돈이 많으면 시간이 없고 시간이 많은 사람 백수들은 돈이 없고 이런 것들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근데 애터미의 성공자들은 이 밸런스가 맞는다는 거. 그리고 내가 같이 성공하고자 모셔온 분들도 같이 성공하거든요. 그분들이 성공해 나도 성공하니까. 그러면서 평생 좋은 친구가 생기고 더 중요한 거는 이걸 통해서 상속이 되잖아요. 상속이 된다는 거는 내가 우리 집에서 애터미를 통해서 금수저 집안을 만들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녀, 손자 때까지 금수저를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주역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정말 애터미 정보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이런 센터 세미나, 오늘 같은 센터 세미나 스폰서들
안내에 따라서, 그리고 또 이제 회사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데이 세미나 뭐 이런,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 있는 석세스 세미나, 이런 회사 시스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보시고, 그 이걸 통해서 아까 보시면 어떻게 보면은 찜질방에서 그 식혜 2,000원짜리 식혜도 못 사 먹는 분이 지금 10억 연봉자가 되셨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을 인해서 그분을 성공시킨 거지, 그분이 절대 어디서도 성공할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결국은 여러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유 좋아하시죠? 자유는 어떤 자유?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을 안 하는 거. 그렇죠? 근데 여기에 플러스 진정한 자유. 언제든지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을 하고 하기 싫은 일을 안 할 수 있는 자유. 그렇죠? 여행을 갔는데 내가 거기서 너무 좋았어. 근데 거기서 이제 며칠 더 있고 싶은데 기존의 분들은 월요일이면 출근해야 되고 일 때문에 또 그냥 어쩔 수 없이 다시 와야 되는 이 상황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애텀에서 성공하신 분들이라면 뭐 안 와도 상관없어요. 며칠, 일주일 정도 더 쉬었다 와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그런 자유를 여러분들이 애터미를 통해서 꼭 얻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강의 마치겠습니다.